그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이번에 좀 더 확실하게 빌드 파일 하면은 생성되는 이게 배열의 형태여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네, 얘네들을 만들었고요. 자, 얘네들을 만들었고 아카이빙을 했을 때 이제 이걸 내용을 불러와 볼게요. 파일점 리틀점 파일점 get 해서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이거고 자 얘는 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세 개로 딱 하면 되지 않을까요? 스트립해서 트림 딱 하고 여기서 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습니다. 자, 네 우리가 지금 이거 만들 때 4칸이죠? 4칸 기준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케이 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실패한 테스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자 스트링 빌더에다가 요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호님 요거 이해되시죠? 일단 여기까지 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네 여기다가 toString 하고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해야 돼요? 요걸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 뭘로 끝내야 될까요? 이렇게 배열이 있고, 네. 이렇게 배열로 끝나는 요게 돼야 됩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죠. 일단 한번.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많이 다르죠? 자, 요걸 기대했는데 뭐가 나왔다? 요게 나왔다. 네. 그다음에 자, find all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toString json 해 가지고 이렇게 묶어야죠. 요거까지도 해 볼게요. 그러면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자, 상호님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자, 상호님 잘 보세요. 이게 JSON 형태라는 건 아시겠죠? 이게 배열 형태고 이게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 요소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쵸? 이게 첫 번째 요소? 오케이. 근데 사실 우리가 만드는 거, 우리가 목표로 한건 이건데 만들어진 거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약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차이가 지금 사실 띄어쓰기 말고는 없어요. 요것도 이해되시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얘는 깔끔하게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에는 쉼표가 있는 게 맞지만 여기는 쉼표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음 녀석이 없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 건 어때요? 여기 쉼표가 있죠? 자,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다? 여기 이제 스페이스를 네 칸씩 넣어줘야 된다는 문제. 여기까지 되셨죠? 하나는 뭐다? 맨 마지막에 요거가 제거가 돼야 된다.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옛날에 우리 어떻게 했더라? 네. 파일에, 자, 해볼게요. 파일에, 일단, 유틸에, 자, find all을 해서 이거 뭐야? Why is things? 상호님, 요거 find all을 왜 했는지 아시겠나요? 우리는 데이터.json에는 전부 다 담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find all에서 답을 넣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저는 요 녀석이 네, is empty가 아니면 맨 마지막에 있는 요두 개를 지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해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얘는 지워졌죠? 아까는 여기 이제 쉼표가 남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가 지워졌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넣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다 됐고 여기서 이제 뭐만 넣어주면 돼요? 인덴트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여기 네 칸, 여기 네 칸, 여기 네 칸, 여기 네 칸, 요네 칸씩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일단 딱히 지금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챗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GPT한테 자 그러면은 자바 23 여기서 안녕 잘가 하하 이렇게 되어 있고 위 문자열에서 각 라인의 이렇게 JSON 이렇게 각 라인의 앞에 빈칸 4개를 추가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무식한 방법밖에 없을라나?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이런 방법밖에 없네요. 아쉽지만. 네, 아쉽지만 이런 방법밖에 없네요. 그러면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한다? 오,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줄바꿈에다가 줄바꿈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다가 네 칸을 만들면 되겠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해도 되겠다.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게요. 왠지 될것 같은데? 됐다.
자,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상우님. 혹시 이거 보면은 느낌이 오시나요, 이거? 이게 좀 어렵죠? 네. 자, 이거 왜 이게 됐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잘 보시면 결국에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뭐다? 이거다. 근데 이거를 잘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면 얘는 사실상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쵸? 결국에 우리가 요 밑에 걸로 만들려는 건데, 밑에 거는 사실상 문자일로 따지면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시나요? 그쵸? 결론입니다. 결국에 이 녀석을 이렇게만 바꾸면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 녀석을 뭐다? 이렇게만 바꾸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게 두개 들어있죠?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잘가 앞에 네칸 띄워지고 하하 앞에 네칸 띄워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쵸? 그러면 앞에는 어떻게 줘야 돼요? 우리가 수동으로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온 겁니다. 앞에는 수동으로 띄우고 요 안에 있는 줄바꿈들을 뭐다? 이렇게 바꾼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코드가 되게 뭐좀 별로긴 한데 뭐 어떻게든 뭐 성공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잘 됐어요. 잘 됐고, 그럼 뭐 해야 되죠? G.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상호님, 요런 코드 있잖아요. 이런 리포지터리 안에서 이렇게 JSON 문법으로 바꾸는 코드가 있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거는 그냥 우리 util JSON에다가 넘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호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막 JSON 문법에 맞추고 막 이렇게 한 것들 있잖아요. 막 쉼표 넣고 요거 넣고 하는 거. 이 코드가 여기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util에 보면은 JSON에 관련된 요 기능 있잖아요. 여기다가 넣는 게좀더 좋을까요? 여기 넣는 게좀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저는 좀 다르게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걸 잘라내기 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뭐할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이거 내가 원하는 걸 해줬네, 얘가? 이렇게 하면 너무 곤란한데? 잠깐만요. 네. 자, 결국에 여기에 JSON 스트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까지도 이해되시죠? 얘도 JSON이에요. 이 배열로 된 것도. 맞잖아요. 그쵸? 지금 이렇게 된 것도 JSON 문법이니까, 네, JSON 스트링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거를 나는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util.json. 뭐예요? to 스트링으로 해서 만들 겁니다. 근데 나는 뭘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뭐할 거냐면은, 그걸 넣을 겁니다. 맵 리스트를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를 볼게요. 자, 자, 상호님,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불러와요. 그러면 얘를 이 객체들의 리스트잖아요. 그쵸? 이 객체들의 리스트를 우리 util 같은 범용적인 애가 이해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맵들로 바꿔야 될까요? 이 객체들 하나하나를 맵으로 바꿔서 얘한테 전달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yg생 객체를 그대로 넘겨줄까요? 여기다가. 맵으로 바꾸는 게 약간 좋겠죠? 그러니까
와이즈 세잉 객체들의 배열이 아니라 리스트가 아니라 맵으로 그쵸? 그러면 그 바꾸는 거 어떻게 하는 거다? 네, 스트림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맵 하면 되죠. 맵해서 요거가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는 뭐예요? 와이즈 세잉 객체들의 리스트. 얘는 뭐죠? 요게 요 형태로 바뀌어서 맵들의 리스트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제가 여기다 넘겼어요. 근데 여기서 얘가 뭐라고 하죠? 왜냐면은 잘 보세요. 현재는 맵을 받아들이는 녀석밖에 없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오버로딩 법칙에 의해서 어떤 거다? 이런 것도 할수 있게 바꾸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될까요? 스트링 빌더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 만들고 그 다음 뭐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아까랑 똑같습니다. 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 둘셋넷 하고 요거를 그냥 저는 이렇게 할게요. 스트링 인덴트 네 칸으로 하고 인덴트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그냥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걸 리플레이스 해야 될까요? 요거 뭔지 아시겠죠? 아까 우리 했던 거 이걸 넣고 하면은 됩니다. 해볼게요. 네, 하고 전체 테스트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코드가 완전 깔끔해졌거든요. 네,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아카이브에서 자, 아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코드가 있는데 아까 코드가 나아요? 지금 코드가 나아요? 지금 코드는 뭔가 직관적이죠? 네. YG생으로 바꿔서 그거를 맵으로 바꿔서 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RGB 블루. 자, 그 다음에 리팩토링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상우님 잘 보세요. 지금 요거의 결과를 여기 저장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얘를 그냥 요걸로 이걸로 대체해도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이해되시죠? 얘의 결과를 여기다 저장했죠? 그쵸? 그러면 그냥 요거를 요렇게 써도 상관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그쵸? 그 다음에 요 결과를 또 여기다 저장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는 여기다 쓰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거를 잘라내기 해서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면은 좀더 깔끔하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개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 요 정도는 어느 정도 다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요거 혹시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되시나요? 리스트를 구하되 각각의 요소를 맵으로 치환한 리스트로 바꿔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쵸. 요게 만약에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Find all 뭐맵 이렇게 모든 맵을 리턴해라. 그럼 맵 형태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를 그렇게 만들어서. 근데 저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리팩토링을 이렇게 하고서 테스트를 돌리면 아우 잘 되네요. 그 다음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정말 잘 되는지.
그건 어떻게 한다? 진짜 해보면 되죠. 여기서 실행을 해보고, 혹시 있나? 목록해보고, 빌드를 딱 해보면, 아, 그리고 빌드할 때뭐 해야 돼요? 이거? 아, 이거, 이건 나중에 하고. 잠깐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뭐다? 자, 여기 DB에, 데브에, 아카이브 와이생에, 안 생겼네? 잠깐만요. 아, 아직 제가 이거 안 했죠? 네. 아직 제가 이제 여기에만 기능을 만들었죠?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죠.